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 그 서울 중앙 지방법 서울 중앙 지방법원 525실에서는 특별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전 박문진 이사장이었던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그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요. 1심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오늘 여기에 그 다녀온 나지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나지윤 기자님 모시고 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거기 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네 서간 525실에 예. 네. 오늘 뭐 방청객들이 많이 왔던가요? 네, 방청객들이 가득했고요. 언론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언론사도 오늘은 메이저 TV인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또 예. 우리 그 종편이라죠. 채널A를 비롯해서 TV조선도 오고 아, 예, 오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현관 로비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방송업체만 이제 촬영을 허락을 했고 그 외에는 이제 법원을 벗어나야 된다 해서 예. 바깥에도 못하고 이제 법원에 벗어나서 저희 이제 이란 TV 유튜브도 예.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끝까지?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고영주 변호사님은 오늘 그 무죄 네네네. 그 판결을 받았는데 네네. 그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아 초반의 분위기는 조금 이제 우려했던 부분도 있고 요즘 분위기가 또 그랬었고 뭐 사실 그렇죠? 사법부 쪽에서 워낙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게 사실이다 보니까 요 근래 특검도 지금 그렇고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특히 김문수 전 지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 건데 판사님이 이제 우리 김경진 판사님께서 이제 판결문을 읽으실 때 너무나도 이제 작은 목소리는 이렇게 물론 이제 그분 스타일 이제 목소리겠지만 많이 겁을 먹은 거 뭐 겁을 먹었다 이 부분은 우려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측근이 고소한 네, 사건이죠.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인데 그 판사님께서 그 무죄를 그 선고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방청객에서는 뭐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진 판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내용을 다 읽고 판결문 읽으시고 마지막에 무죄라고 했을 때 원래 그 법원 방청에서 뜯으면 되지 않,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다들 뭐,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또, 심지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고 감사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사법부가 죽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아, 그게 이제 가장 큰 반응이었네요. 예,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사법부의 어떤 판결, 요 근래의 판결, 지금 내일 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네, 재판도 그렇죠. 있는데 사실 재판이 그러니까 헌법이 무시됐다. 지금 무법천지라는 말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경량이나 오마이나 한겨레에서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 민심입니다. 이 민심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고 비록 이쪽이 그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유우국 진영에서의 목소리를 하지만 자유우국 진영도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내는 목소리고 이쪽에서는 분명히 무법천지다. 법이 죽었다. 사법부가 죽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은 정말 환호를 하고 심지어 판사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 저 역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 언론에 기사가 났죠?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네티즌들. 지금 네티즌 반응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우국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제 올렸고요. 그런데 오늘 박범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 네, 지금 그분이 뭐라 그랬나요? 트위터에서 보면 법원 고영주에게 무죄 이유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 그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 판사를 뭐라고 지칭할까요? 무지 몽매자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 김경수를 기각시킨 거는 무슨 판사라고 그러니까요. 불러야 돼요?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박범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무지몽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왜 판사에게 그, 이제 압력을 넣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저쪽에 좌익 쪽에 이제 있는 시민 단체들이 압박을 해라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령이 그 여기 네티즌들의 이 지금 그 글에 달려 있는 거 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나도 한마디 김경재 이게 참 김경진 판세는 매국 쪽발이 새끼다. 고영주는 매국 쪽발이 딸랑이 새끼다. 이렇게 지금 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 댓글이 더 많은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 뉴스는 지금 사실은 있는 그건 어디 맞습니다. 뉴스예요? 뭐 밝혀도 되겠죠? 예, 예. 우리 보면 고발 뉴스입니다. 고발 뉴스예요? 예, 고발 뉴스. 다른 뉴스는 그 연합뉴스나 예, 연합뉴스 쪽에 보면 뉴시스나 이런 예, 뉴시스나 이런 보면 저희가 지방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영남일보 쪽을 하나 볼게요. 우리 대구 쪽 영남일보 쪽에도 한번 보면 아, 여기는 아직까지 댓글이 안 달려 있습니다. 뉴시스 한번 뉴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뉴시스가 사실은 이게 앞에 떠서 이게 지금 찾아야 되는데요. 아, 뉴시스 있습니다. 뉴시스 쪽에 가면은 지금 댓글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반응들은 대부분들은 요즘은 적절한 재판이었다. 아, 그래요? 네, 적절한 재판이었다. 오바이 뉴스는 저기 그 국자단체가 네, 그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구구라고 얘기하면 저희들도 국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우리는 구구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지칭하니까. 아, 뭐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예요. 아니, 네. 우리 말고 말입니다. 모바일 뉴스는 자유우국 쪽에서 국자단체들이 한테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그 마치고 잠시 이제 고용주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김문수 지사님을 전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여서 뭐 자축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이 앞으로 오늘부터 이 김경진 판사를 비롯해서 이쪽에 댓글 공격이 많을 거다. 그래서 아, 우리가 걱정했나요, 벌써? 예, 그러니까 많이 네,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김경진 판사님을 우리가 우호하는 정말 뭐 댓글이라도 좀 달고 이분의 신상털이 소위 지금 신상털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법부가 위축된 게 사실은 신상태리부터이기 때문에 이 신상태리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하여튼간 지금 그 대통령께서 사실 무슨 공산주의자라고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걸 가지고 재판이나 할 때가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국정에 집중해야 되고 예. 예,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이거는 본인의 행동으로서 증명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바로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그 뭐 사실 네 이게 좀 좀 어떤 부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좀 이게 뭐 당당했다며. 예, 조선일보의 이게 뭐 네이버 메인 화면에 올라온 건데. 네네. 예, 여기 댓글들은 대체로 아주 그 고용주 변호사가 그렇죠. 정당하다는 네.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예. 여기 뭐예요? 문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영맹하고 갱해하는 어버이 똥돼지 수령동지의 하수일 뿐. 뭐 이런 댓글이네요. 또 좀 재미난 뉴스 저기 댓글이 네. 보면 오늘만 이 기사를 세 번 본다. 조선은 이 기사 헤드라인으로 정권 끝날 때까지 게시하기 바람 이런 것도 있고 완전. 여기는 또 이러네. 그러니까 뭐 고발 뉴스하고 여기가 이제 뭐 예, 상충되는겠죠. 상충되는 예.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고발 뉴스의 여론이 네네. 진정한 여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리고 저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도 지금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보면 아마
자빨놈들이 조만간 1심 판사 자천시키고 2심 3심은 북계 장학금 판사 배당해서 유죄 판결 낼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참 이게 가장 우려했던 지금 이 그 걱정을 이분이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법원 원장이 지금 그 저기 그 민변 출신 그 민변 출신인가요 그분이 그 국제인권 법위원회가 뭐 하여튼간에 네, NGO 쪽에 계셨던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네. 지금 사법부는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고 판사 사실 재판부라고 할 수 없고 재편부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네, 편들어주는 편들기 예, 이런 그 상황인데 간만에 예, 생각의 자유입니다. 내가 누구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저를 구부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인데 예. 이제 표현의 자유의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이 누구의 특정인을 가지고 특히 앞전에 어떤 부분이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공인들은 어떤 욕이라든지 댓글에 대한 그 비방을 감내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때 판결한 것도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비록 한 나라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분이 스탠스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게 사실 자유의 표현이 지금 방종은 아니거든요. 아마 오늘 그 김경림 판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결 내렸기 때문에 2, 3심도 뭐 뒤집지는 올해 2, 3심을 하게 되면 그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2, 3심을 하게 되면 시간이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건 도 저쪽에서 잘못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뭐 공산주의자 발언 하나 때문에 형사재판에 서야 되는 형사법정에 서야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된 것만은 분명한 예, 사실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예, 박근혜 대통령을 뭐 달기라고 욕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쥐 뭐 이렇게 욕을 했죠. 그것도 이제 그럼요.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사람들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공산주의자? 이거는 뭐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생각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하시는 지금 정책이 공산주의적이에요. 토지 국유화 막 하겠다 그러고 최저임금을 막 올려가지고 예 북한처럼 막 이렇게 국가의 그 이 어떤 뭐랄까 국가가 이 경제를 완전히 독점하는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시책들은 예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저희들 저도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뭐 무지몽매하다는 이거야말로 판사님에 대한 인격 모욕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도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예 그럼 마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